이제 그 질문 준비하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에바보다는 테바가 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측면이 뭐 시술이 어렵다기보다는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흔히 가장 많이 하는 테바가 이제 존투 테바라고 그래서 이제 네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맞게 되는데 이제 네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그냥 막아도 되냐 이거 네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 버티브라 아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아도 되냐 이거 결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그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파라플레지아 위험성이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 CSF 드레이니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제 문제들. 그래서 CSF 드레이너지는 항상 T9을 인발하면은 거기까지 스탠드그래프트가 가게 되면은 CSF 드레이너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CSF 드레이너지 보통 마취과나 뭐 신경외과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아스피린이나 크로피도를 먹고 있으면은 이제 거기 트라우마틱 탭이 되는 순간 아주 블리딩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태반하시는 분들은 그게 명확하게 되기 전까지는 항해소판제를 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중에 시술 끝나고 나서 이제 주는 게 좋겠고, 이제 파라플레지아의 가장 큰 원인이 시술 중에 혈압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시술할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바보다 테바 디바이스가 다 20cm가 넘기 때문에 그 페무라 아테리 그 클로저가 잘안 돼서 그 환자가 좀안 좋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조심하시면 이제 되겠고요. 혹시 그 오늘 강의 중에 그 오기 전에 에바 테바 강의 중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채팅이나 뭐 이렇게 그 바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규혁 교수님께 궁금한 게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 이제 테바 하시고 이게 꼭뭐 다른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를 이제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를 쓸 만한 원인이 없는 그러니까 뭐 PCI를 하거나 이런 아닌 환자에 있어서 안티플레이틀렛 레지멘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이게 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는 굳이 듀얼 쓰는 상황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싱글만 유지하는 게 좋겠다 뭐 엔돌릭이나 이런 거 문제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예.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아니,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예전에 그 무슨, 그, 태국에서 열리는 무슨 학회에 가서 세계적인 대가분들이 오셨겠어. 저도 그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게 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틀 쓰는 게더 좋으냐, 뭐, 이렇게. 싱글 엔티플렛 쓰는 게더 좋냐, 뭐 기간을 얼마나 하는 게 좋냐, 뭐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는 PTA가 이제 한달 답도 쓰고 이후에 이제 싱글 엔티플렛 쓰는데 그 프로토콜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태박은 에박은 가끔 환자들이 그몸 전체에 아스로스클로틱 버든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심플하게 딱 하나 어디 세큘 아네리즘 있는 사람이면은 뭐 아골테 무슨 뭐 인펙션 같은 게 생겨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생긴 그런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특히 에바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거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고기만 있다면은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 없지만 그냥 PTA에 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저 생각인데 검증은 안 됐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지목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그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테바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그 위로 좀또 올려줘 보실래? 아까 들어오셨던 분이 있던데. 네, 들어오셨다가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아까 그
앞에 그 이규섭 선생님이 탑이 때 RC 로스 프로텍션에서 발론을 미리 넣어두고 추후 가이드 진라를 넣으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혹시 황경희 선생님. 네, 이게 발론을 미리 넣어두면 가이드 진라가 뭐 아시겠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론을 다시 빼고 했고요. 이게 처음에 6프렌치 이까리가 들어가서 볼론 앵커링에 이까리가 RC 뭐 프로시마까지 부드럽게 들어가서 나중에 스노 넣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칼슘 자체가 오스를 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밸브 임플란테이션하고 이까리의 각도가 바뀌면서 스탠트가 들어가지 않고 볼론 앵커에도 가이딩 카테터가 RCA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심스럽게 볼론을 빼고 와이어는 유지한 다음에 가이드 라이너 5.5프렌치를 갖다가 오스앞까지 가고 벌론 넣고 앵커에서 가이드 라이너를 넣는데 성공을 하고 스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술적으로 보면 루틴하게 이렇게 막힐 것 같으면 가이드 라이너나 가이드 라이너 미리 넣어놓고 벌론을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게 오퍼레이션이 안 됐다고 치면 그 다 삭감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제가 발론을 넣었더니 몸조리 삭감이 돼서 요새 아주 난처한 상황에 많이 빠졌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이까리가 들어가서 이분이 탑이벨브, 그러니까 에볼로스를 이렇게 밀어도, 발론으로 밀어도, 그러니까 그 코로나한테 손상이 안 올 것 같은 몰폴로지잖아요. 근데 가끔은 JR이나 JL을 넣는데 이게 이거를 탑이벨브가 이렇게 그 코로나의 카테터를 JR이나 JR을 치면은 이게 코로나의 다이섹션이 생기겠다 의심 조금 약간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오클루전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러면은 가이질라를 넣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이질라를 넣어놓고 카테터는 위로 많이 빼놓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되게 좀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막힐 가능성은 적은데 조금 찜찜하니까 넣는 경우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발론만 넣었지 아니면 와이어를 깊숙이 넣고 가이딩 카테터를 좀 위로 빼놓으면은 뭐 안전하게 될 것 같은데 아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밀어도 안전할 것 같아서 그 발론만 넣어놓고 이렇게 나중에 가이질라까지 이렇게 넣었던 그런 경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이규섭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 많이 써놨는데요. 타입 B 다이섹션이 1년 되었는데 익스터널 일약 아테리까지 익스텐션 되어서 다이섹션은 스테이블한데 보스 펠빅 그 클라우드 캐신이 있는 경우 어떤 시술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여기서 디스커션 하기는 굉장히 그 고난이도 그 질문 같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어디 무슨 케이스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보기는 봤는데 만약에 앞에 이제 테어된 부위가 이제 그걸 막음으로 인해서 CT를 잘 보고 그걸 막음으로 인해서 뒤에가 다 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테바만 하고 일단 한번 좀 경과를 봐도 된다고 경과를 봤더니 괜찮아졌다라는 그런 것도 있긴 했는데 근데 뭔가 익스터널 일리악 퍼퓨전 뭐 일리악 쪽 퍼퓨전이 안 좋아진 거 봐서는 그것만으로 해결될 환자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은 펠빅 클라우디케이션이면은 디스탈 에브도미널 아올타 아니면은 인터널 일리악 아테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좀 치료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게 디스탈 에브도미널 아올타 플로가 낮아서 아예 그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아예 그 거기 펠빅 클라우디케이션 뿐만이 아니고 그 장단 종아리까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약간 펠빅 클라우드 캐시만 있으면 좀 특수한 상황 같은데 어때요? 정확히 CT를 볼 수가 없어서 이규섭 선생님 어떤 시츄에이션인가요? 그 이게 전투 테바를 고려를 했었는데 그 플로우가 다 괜찮고 이제 그 이번 기간 동안에 뭐 다이섹션 플랩이 막 더 익스텐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일단 메디컬 트리트먼트 했던 환자분입니다. 젊은 남자분인데 이제 운동을 조금만 하면 굉장히 이제 그 헤비 클라우디케이션 심해서 한 1년 반 만에 그 CT 팔로우업을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익터널 일리아 가스가 그 폴스 루멘에 의해서 좀 컬렉스가 돼 있던 게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도 이제 CT상으로는 그런데 ABI가 떨어져 있고 주로 이제 그 한쪽으로 이렇게 조금 그 폴스 루멘이 익스텐전 되는 상태였는데 뭐 커먼 일리아 가스로부터 커먼 페무랄 때까지 또 이제 익스텐전 되는 상태였는데 그게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시티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술은 더 안 하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계속 그러면 거기를 인터벤션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에우든 아울터까지는 네.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일리오 그쪽을 예. 나중에 그 CT를 한번 좀 상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기 굉장히 장시간 그 6시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1시간 반 동안 했었었는데요. 이게 그 인터랙션을 하려면 나중에는 이제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나오셔서 뭐 이렇게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